방탄소년단이 K-POP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기록에 또 한 발 다가섰습니다.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차트에서 또 한 번 새 역사를 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포브스 등 유력 외신은 방탄소년단의 새 싱글 다이너마이트가 곧 발표될 빌보드 핫100에서 1위로 데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나섰는데요. 공식 발표를 하루 앞둔 최종 예측에서도 방탄소년단은 카디비, 드레이크, 나베이비, 위켄드 등을 제치고 핫100 1위로 차트에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는 스트리밍 횟수, 라디오 방송 횟수 등에서 각종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에서는 한국 가수 최초로 글로벌 탑 50 차트 1위에 올랐고 글로벌 차트에서는 공개 첫날에만 777만 번 스트리밍됐습니다. 이것은 테일러 스위프트가 카디건으로 세운 스트리밍 기록도 뛰어넘은 것이라 화제를 모았습니다. 핫100 주요 집계 지표로 활용되는 방송 횟수 역시 역대 최고입니다. 다이너마이트는 발매 후 첫 사흘 동안 미국 라디오에서 2,301번 방송되며 팝송 라디오 에어플레이트 차트에서도 30위에 올랐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싱글 차트인 핫100 1위에 오른다면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핫100 1위에 오르는 것은 물론 빌보드 200과 함께 양대 차트 모두 1위를 기록한 첫 K-POP 가수로 기록됩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다이너마이트는 방탄소년단이 처음으로 싱글 형태로 발표하는 곡이자 전체 가사가 영어로 된 곡으로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기록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다이너마이트에 담긴 멤버들의 진심일 텐데요. 모두가 지쳐있는 이 시기에 힘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에 이제 출발한 곡이기 때문에 노래를 듣고 많은 분들이 좀 힘을 내시고 위안을 삼는 그런 곡이었으면 그게 저희의 목표이고요. 그런 진심이 전 세계에 통한 것이겠죠. 방탄소년단은 진심을 담은 다이너마이트로 새로운 K-POP의 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빌보드 핫100 순위가 발표되는 9월 1일은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빌보드와 방탄소년단은 운명이 아닐까요? 마침내 한 발짝 앞으로 다가온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대기록이 기다려집니다.